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김연정. 왜 그 시간에 싱크대의 수납장을 정리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는 일입니다. 자정이 훨씬 지났는데 상가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큰애마저 귀가하지 않아 무료했던 걸까요? 눈 따로 마음 따로 읽던 신문을 펼쳐놓은 채로 불현듯 의자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집에 온 지 2년이 넘도록 지금껏 손대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무심한 거야? 게으른 거야? 남편은 수시로 들이대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짐작하겠지요. 싱크대 위 수납장의 오른쪽 칸은 정리하지 못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디너 세트 때문이지요. 당신이 애면 글면 장만했다는 진주빛 디너 세트 말이에요.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어서일까요? 섣불리 만져지지 않더군요. 맨 위칸에는 크고 작은 접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나는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가느다란 은빛 선 하나가 테두리 안쪽에 둘러져 있고 선이 살짝 어긋나게 만나는 곳에서 은빛 아이리스 한 송이가 섬유하게 피어난 접시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가장자리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더군요. 그것은 그릇이라기보다 대를 물려야 할 만큼 값비싼 장식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어울릴 만한 음식을 담을 일이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슬그머니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납장 문을 닫으려 할 때였어요. 무언가 다급히 내 눈길을 잡아채는 느낌이 오더군요. 다시 문을 열었지요. 포기어 놓인 큰 접시들 뒤쪽으로 헝겊자락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남보랏빛 공단에 노랑과 초록, 자줏빛의 페랭이 꽃들이 새틴 스티치로 수놓은 좁고 길쭉한 주머니였어요. 리본으로 꼭 여며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던 나는 주머니를 거꾸로 떨어뜨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입보다 먼저 몸속 어디에서 비명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운 비단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저승꽃 같은 얼룩을 손잡이 끝까지 덮어쓴 은수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누운 그것은 곱디 고운 꽃상회 속의 시신 같았다고 할까요? 거뭇거뭇한 시반을 뒤집어 쓴 시신 말입니다. 당신의 수저라는 걸 금방 알겠더군요. 내가 이 집에 처음 와서 보았던 남편과 아이들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손잡이 끝부분에 여러 개의 칠보가 막대 모양으로 박힌 수저지요. 냄비에 쿠킹 호일을 깔고 당신의 수저를 담았습니다. 수저를 덮은 물이 팔팔 끓을 때 소다를 뿌렸어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수저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꺼먼 노쇠 조각처럼 변한 은수저도 새하얘지던데 나는 비단 주머니에 수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쓰레기 봉투에 던지지 못하고 왜 도로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검게 녹슨 수저와 그것을 보관한 사람에게서 느꼈던 걸까요? 나는 2년 전에 닦아서 쌓아놓은 남편과 아이들의 은수저를 싱크대 서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더군요. 당신의 은수저는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산 사람 것과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내 등 뒤에 붙어 가진 행세를 다하는 당신의 정체가 한가 시커멓게 녹슨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연민과 경악 속에서도 나를 통쾌하게 했다면 당신은 서운하다 하겠지요. 지금쯤 남편과 큰애 환희가 당신에게 도착했겠네요. 함께 갈 거지? 아침에 남편이 물었을 때 이번에는 큰애와 둘이서 다녀오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큰애가 제대 후 처음 가는 성묘이기도 하니까요. 자정 넘어 보았던 당신의 수저가 아직도 머릿속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수저는 작은 애 방에 걸려있는 당신의 초성화보다도 더 진하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보다도 작은 애 웅이를 기다렸지요? 지난해 늦가을 입대하기 전에 보고 못 보았을 테니까요. 추위 속에서도 신병훈련을 잘 마쳤다니 더 강건한 남자가 될 테지요. 지난주에는 웅이가 제 수첩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웅이의 책꽂이에서 찾아낸 수첩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컴퓨터 게임 설명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뒤적이던 나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세상 떠나기 전에 웅이가 쓴 글인 듯 했습니다. 놈은 기어이 엄마를 데려갈 모양이다. 엄마는 그놈 앞에 이미 모든 걸 내놓은 것 같다. 내일 엄마 생신인데 선물로 산 모자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모자를.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웅이의 옷장 속에 놓인 빨간 앙고라 모자. 만지면 사르르 녹아버릴 듯한 차양 없는 동그란 모자지요. 여태껏 나는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서 당신이 쓰던 모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자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다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서고 구운 오징어처럼 온몸이 말려드는 느낌에 진저리가 처지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물건에 그렇게 소스라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쓰던 냉장고니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쓰느냐고 친구들이 놀라지만 다른 여자의 채취로 오염된 집도 20년 이상 다른 여자와 삶의 덮개를 쌓은 헌 남자도 고스란히 받아들였는데 그까진 헌 물건이 무슨 문제랴 싶었지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지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반응이 솟구치는 걸까요? 웅이 방에는 모자 외에도 당신의 소지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애의 책상 서랍에는 당신의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 손목시계, 가죽 벨트, 선글라스 2개, 당신과 웅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하나같이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당신의 물건들은 웅이의 통장이나 도장, 핸드폰 충전기, 이어폰 같은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충전기 줄이 당신의 시계 줄과 갈색 테일 선글라스 다리 한쪽을 억동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치밀곤 합니다. 당신의 귀걸이가 내 귓볼에 파고들고 시계가 내 손목을 친친 동여감고 선글라스가 내 눈앞을 가린 듯 나는 와들거리는 손으로 황급히 귀를 털고 손목을 털고 눈을 털어냅니다. 이 아침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남편과 환희는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모처럼 오붓하게 만난 당신들은 무얼 하세요? 환희가 요즘 넋을 뺏긴 여자에 대해서 당신에게 털어놓고 있나요? 그에게서 언뜻 묻어나는 낯선 향기에 움찔할 뿐 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거든요. 당신 묘소의 자풀을 뽑으며 남편이 하는 혼잣말도 오늘은 무척 길겠군요.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어찌 나뿐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백 성사를 들어주는 신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악하게도 만드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내게로 왔습니다. 이른 봄이었지요. 카키색 사파리를 입은 그에게서는 중년의 느끼함이나 추레함 대신 청년의 담백함이 보였습니다. 적당히 마른 체구 때문이었을까요? 오전에 찬비가 내린 쌀쌀한 날이었어요. 화실에 아무도 없는 오후였습니다. 남자는 구김살 하나 없는 사파리의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마주 앉은 내게 건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어깨에 맨 큰 가방의 끈을 한 손으로 잡고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한껏 지어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앞가르마를 한 생머리를 어깨 밑으로 늘어뜨리고 깃을 세운 하얀 셔츠에 물방울 무늬의 긴 스카프를 느슨하게 묶은 차림이 깔끔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두꺼운 테의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반들거리는 한쪽 렌즈의 검은 표면에 나무 한 그루가 하얗게 반영되어 있더군요. 여자의 눈 대신 내가 본 것은 굴절된 나무였지요. 남자가 말하더군요.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계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내 귓바퀴에 닿는 순간 명치 끝에 야릇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쿡 찌른 침을 맞은 듯 무참한 통증이었다고 할까요? 참 느닷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톱모션으로 끝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 흑백 사진에서 이미 나는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짐작했으니까요. 모든 사진이 순간의 멈춤 상태를 담지만 이상하게도 흑백 사진의 정지 상태는 그 시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2살에 죽은 청년의 얼굴도 그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낙숫물이 파놓은 듯 얼뚝얼뚝한 자국이 빼곡한 얼굴이었지요. 그 아버지의 요구대로 그늘진 낙숫물 자국을 하나하나 메우느라 밤새워 세피를 문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명치를 꾹 눌렀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남자가 묻더군요. 나는 숙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통증은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앞에 남자는 50살은 되어 보였고 사진 속 여자는 너무 젊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 된 지 2년 됐습니다. 47에 죽었지요. 고개를 들어 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건 집사람이 30살 때 찍은 겁니다. 굳이 그걸 영정사진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 여자의 얼굴을 보고자 다시 사진에 눈길을 꽂았습니다. 선글라스에 두 눈이 가려졌을 뿐이건만 얼굴 전부가 가려진 듯 여자의 얼굴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면 여자의 얼굴은 그 순간에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포즈만 선명히 떠올랐지요. 사진을 쥐고 그렇게 막막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물에 불어 얼굴의 반쪽이 지워진 증명사진을 들고도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칭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자의 사진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난감했던 건 그녀의 눈을 알 수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눈을 안다는 것인가 봅니다. 옛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그의 눈빛을 잊었다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저 사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답답했던지 남자가 묻더군요. 사진이 안 좋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장례 때 썼는데 색이 변했어요. 초상화를 그리면 괜찮다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멋진 작품으로 그려보고 싶은 사진이었지만 정작 얼굴을 그릴 자신은 없으니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기고 그려달라는 주문을 하리라고 지레짐작했던가 봅니다. 6호 크기로 그려달라. 흑백 그림이 좋겠다. 그림에 낙관을 찍어달라. 남자는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낙관을 찍어달라는 요구는 뜻밖이었습니다. 낙관을요? 내 말에 남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진품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화실을 운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주문 그림에 낙관을 찍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시용으로 그리는 케네디나 마릴린 먼로, 슈바이처 같은 유명인사들이 초상화에만 낙관을 했을 뿐입니다. 실크 캔버스에는 사인보다 낙관이 어울렸지요. 남자가 낙관을 원한 속뜻이야 진하게 찍힌 도장이 무색하지 않게 잘 그려달라는 압력이었겠지만 나는 모처럼 화가 대접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하기까지 하더군요. 낙관 찍힌 내 그림이 처음으로 남의 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화실을 열고 몇 년 동안은 그 일대에 내가 그린 초상화를 걸어놓는 집이 늘어난다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유화 초상화를 그려가는 사람이 덜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문 그림은 흑백 초상화였습니다. 제사용이었지요. 주민등록증 사진밖에 남겨놓지 않은 남의 집 조상들 얼굴을 용도에 맞게 그려준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도 꽤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사진술로 불가능한 일이 많았고 그 일을 초상화가 해냈으니까요. 어느 집 조상의 민머리에 검은 머리털을 풍성하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기 그림도 그렸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딸을 중학교 졸업이라 속이고 결혼시키게 된 어머니의 부탁이 너무 간절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긴 없는 터럭을 만들어준 것도 진실을 왜곡시킨 것이지만요. 23살 처녀의 얼굴에다 갈래머리를 닦고 하얀 교복을 입혔지요. 그 그림으로 하여 뒷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누드를 그린 적도 있어요. 갓 20을 넘겼을까 말까 한 처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가져왔더군요. 다리를 15도 정도 벌리고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무릎을 세워서 꿇은 자세였어요. 몸은 정면을 향하고 얼굴은 측면을 향해 있었지요. 유방은 껍질이 살살 벗겨질 백도 같았는데 배꼽 아래 둔덕이 어린애처럼 민둥산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하더군요. 여기를 이 여자처럼 그려주세요. 그녀가 아랫도리를 짚으며 내민 또 하나의 사진에는 알몸의 외국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의 검은 숲이 특별하더군요. 가창 오리떼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가을날 풀잎들이 바람에 누운 모양이라 해야 할까요? V자 모양을 이루며 거의 배꼽 아래까지 올라온 긴 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이나 몸보다 가느다란 풀잎 같은 음모를 하나하나 세며 그리느라 애를 먹었지요. 처녀는 그 그림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진술이 날로 발달하자 주문이 뜸해지더군요. 수강생도 줄었습니다. 차츰 임대료도 밀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을 지경이지요. 얼굴 가득한 젖은 꽃도 컴퓨터가 말끔히 없애주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앉아 눈두덩에 생긴 커다란 저승꽃을 잡아뜯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만 없앨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네. 자식들은 팔순 어머니의 진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올망졸망한 저승꽃밭이 되어버렸지요. 지난해 어머니의 영정에 핀 저승꽃을 없애느라 오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몇 번이나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승 가서야 비로소 저승꽃을 밀어냈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아저씨와 허벅지 사이에 무성하게 수풀이 우거진 아가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선글라스 낀 여자의 사진을 들고 내게로 오기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아저씨는 가지런히 심어진 머리털을 모자처럼 훌렁 벗어들고 흔들며 어금니 사이에 끼인 웃음을 질겅질겅 씹었습니다. 모멸감에 지질리게 하는 웃음이었지요. 소리를 지를 겨를도 없이 곧이어 아가씨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다리 사이의 검은 풀숲에 느릿느릿 성냥불을 갖다 대더군요. 순식간에 차돌같이 뽀얀 불주덩이 드러났습니다. 까까까깍 그녀가 쏟아낸 개혈같은 웃음이 고스란히 내 손등에 와서 얹혔습니다. 손에서 붓이 떨어지더군요. 새벽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려 내보낸 그림 속 얼굴들이 모두 돌아와 화실 유리문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우줄거리더군요. 몸통 없는 그들의 얼굴은 종이연 같았지요. 금속들 속에 갇혀 있기보다 빨리 하늘을 날고 싶은 화실에서 잠시 눈을 붙인 낮꿈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고운 먼지뿐이었어요. 거울 속에는 시래기 같은 내가 들어앉아 있었고요. 그 파릇하던 무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럴듯한 햇볕 한번 쬐은 적이 없는데 가족들은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나이 40에 남의 얼굴을 그리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사진 속 얼굴이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루페를 대고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선글라스의 검은 빛이 굵은 입자로 흩어져 보일 뿐 그 속에서 눈동자를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자의 눈빛을 해석한 뒤 나는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캔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맞게 자른 하얀 실크를 사각나무들의 가장자리에 풀로 붙인 다음 끓인 악교를 솜에 묻혀 천에다 고루 발랐습니다. 구석에 세워두었더니 서서히 마르면서 천이 팽팽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퉁기니 텅 하고 북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내 몸도 팽팽해지더군요. 나는 오직 사진 한 장에 의지하여 초성화를 그리는데 주문한 가족은 그의 대표적인 얼굴을 원합니다. 게다가 그림에서 성품까지 찾으려 하지요. 그 한계 때문에 캔버스 앞에 앉을 때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 나는 외로움보다도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명치 끝에 깊숙이 바늘을 찔러 넣어 마구 돌리는 듯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색안경 뒤에 숨은 여자의 눈을 세 필로 어루 더듬으며 뾰족하게 깎은 지우개로 햇빛에 반짝이는 앞니를 표현하며 또는 굵은 유화붓에 기름을 듬뿍 묻혀 여자의 머리카락에 윤기를 내며 나는 찌릿하게 통증이 깊어지는 가슴을 끌어안아야 했지요. 내가 여자의 초상화에 유난히 정성을 쏟았던지 수강생마다 누구냐고 한마디씩 묻더군요. 그 즈음 수강생들에게는 연필 초상화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실크 초상화에 비해서 사진과 덜 닮은 점은 있어도 빨리 완성되며 터치가 거칠고 시원하여 나름대로 맛이 있지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연필 초상화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다른 주문 그림과는 좀 달리 그리고 싶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진 느낌보다 그림 맛이 넉넉히 풍기도록 그렸지요. 초성화를 찾으러 온 남자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진과 똑같지요? 그림을 받아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낙관 때문에 더 좋아 보이나? 그림을 멀찍이 놓고 바라보던 그가 중얼거리더군요. 여자의 초성화를 들고 간 지 며칠 지나 남자가 다시 화실에 들렀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입술을 떼는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는 자몽련 한 송이가 툭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화실 앞에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였지요. 아, 나도 모르게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던 듯합니다. 또 아프세요? 우뚝 선 채로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자목련 꽃잎이. 자목련이요? 그가 뒤돌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오리로 있을 때와 만개했을 때의 느낌이 그렇게 다른 꽃이 또 있을까요? 동그랗게 말아놓은 순백의 손수건 같던 백목련 봉오리가 속을 내보이고 꽃잎을 활짝 열면 한순간에 오래 쓴 행주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자목련도 봉오리와 만개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죠. 새끼 새의 턱 밑 털처럼 연약하고 비밀스러운 자줏빛 봉오리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동기의 모습인데 꽃잎을 뒤집으며 만개하면 창졸간에 속꽃을 드러낸 퇴기가 되어버립니다. 기생으로서의 절정기 없이 그냥 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이지요. 나는 꽃이 만개할까봐 자목련이 봉오리를 맺는 날부터 창가를 서성댑니다. 때묻은 치마를 훌렁 뒤집어 쓰고 보도블록 위에 널브러진 자목련을 내다보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목련하고 뭐 됩니까? 나는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사촌이에요. 그가 더 큰 소리로 웃더군요. 그림이 한 장 더 필요해요. 자리에 앉으면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하나씩 주려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당신은 내게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운명적 동기가 있는 걸까요? 다른 여자애들이 인형 그리기에 열심이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나는 사람의 얼굴 그리기에만 열중했습니다. 부모님, 그부들, 선생님, 그리고 내 얼굴. 그것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왜 그렇게 얼굴 그리는 일에 집착했을까요? 영혼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애달아 끝까지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오직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싶지만요. 전문대학 원예과 졸업 후 1년쯤 분재농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화분 속에다 소사나무나 느릅나무를 앉은뱅이로 주저앉히고 주인 마음에 드는 수형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철사로 감아 이리저리 틀어야 하는 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바닷가 제방에서 해풍에 멋대로 휘어져 커나갈 해송이 축소 복사한 것 같은 모습으로 화분 속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초상화 지도를 받기 시작했지요. 눈동자의 홍채까지도 정밀하게 그려야 하는 극사실 기법의 실크 초상화에 나는 매혹되었습니다. 새피를 쥐고 얼굴이 모공까지 그리노라면 내 앞에 흐르는 급류 같은 시간에 대하여 초연해지더군요. 내가 매료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공소한 느낌에 내 마음까지도 텅 비게 하는 주근이의 눈동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망자들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내 이름의 화실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규희 초상화 연구실. 그 간판이 당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달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이나 그렸지만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뒷날 보게 된 사진 속에서도 당신의 얼굴은 선글라스에 반쯤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매일 보고 있는 지금도 안개 속처럼 우려할 뿐 당신의 얼굴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예비했다는 당신은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작업을 해왔던가요? 뒷날 당신 자리에 올 사람을 위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가요? 남자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찾아가고 며칠이 지나서였을 겁니다. 집사람을 되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낙관 찍힌 내 그림이 그 댁에 걸리게 되어 영광인걸요? 내가 답했지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삽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커다란 손이 되어 시래기가 된 나를 어루만져 주었고 나는 가벼운 졸음을 느꼈습니다. 통유리창의 레스토랑은 참 훈훈했습니다. 남자는 나보다 10살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서 나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절제된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가끔 영화관이나 산에 가자고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만남이 6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광릉 수목원 근처에서 남자와 내가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노릇하게 잘 구워진 굴비 한 마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남자가 생선을 먹지 않는 나를 새삼나무라며 투정처럼 덧붙였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애들 생선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말에 얼굴보다도 목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아프더군요. 그 아픔은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타박이 어떤 청혼의 말보다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재혼할 뜻을 비친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더욱 그랬을까요? 그동안 남자를 향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남자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떠올린 것이 남자인지 그의 아내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남자의 얼굴과 그 아내의 선글라스가 동시에 떠올랐으니까요. 그가 재혼을 염두에 두고 나를 만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왜 독신인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다 해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기막힌 표정의 인물사진 한 장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한 떨림을 준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전율과 흥분 속에 밤을 새워서 그린 초상화가 몇 장 있거든요. 그날 남자와 나는 광릉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짧은 여자는 싫어. 농담인 듯 말하며 그가 나를 안았지요. 큰 학새의 참나무 쪼는 소리가 늙은 처녀의 한 시대 마감을 밤새 함께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남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살던 바로 그 집 말입니다. 죽기 전에 당신은 옷가지며 침대, 장롱, 남편과 찍은 사진까지 모두 정리했다지요. 그러나 안주인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집안 여기저기에 많이도 놓여있더군요. 가전제품이나 식탁, 소파 외에도 당신이 수집했음직한 도자기나 그림, 동남아 어느 나라의 토산품과 관엽식물 같은 것들이지요. 2년 넘게 안주인이 없던 집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파출부의 손길이 아닌 정성스런 주부의 숨결이 집안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건 참 맥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을 상상했으니까요. 어디에 안주인을 숨겨둔 게 아닌가 집안을 휘휘 둘러보았지요. 남자가 아이들 방을 구경하라고 외출 중인 웅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멈칫거리며 고개를 들이밀던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숨이 턱 멎었다고 할까요? 방안 가득 들이비치는 가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한박 웃는 여자가 빈 침대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거기 웅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 흰 셔츠 자락에 나의 낙관이 선명한 당신의 초상화였지요.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 집에 함께 살아도 좋다고 도장까지 꽝 찍어 당신을 승인해 준 것일까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웅이 방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설마 남의 집 벽에 걸려있는 내 그림을 보고 환호할 나를 상상했을까요? 그날 내 낙관에 잡힌 발목으로 하여 남자의 집에서 나오는 걸음이 얼마나 허영거렸던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며 시달리던 통증이 또 내 명치 끝을 치받더군요. 남편과 내가 결혼 여행에서 돌아오니 당신은 태연히 웅이 방에서 나를 맞았습니다. 난을 분갈이할 때도 화분 속 잡균으로 오염된 헌돌을 쓰지 않고 새돌을 쓰는 법인데 나는 헌돌로 채워진 헌 화분에 이식된 것이지요. 밖에는 겨울비가 소소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선글라스는 햇빛 쨍한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의문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야비해 보였다고 할까요? 빛 속에서마저 당신은 무얼 그리 가리고 싶었던가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맑은 웃음의 한 자락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웅이가 알아서 그림을 처치해주기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상화를 다만 나의 낙인이 찍힌 작품으로만 여기는지, 그것을 걸어놓은 걸 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벽에서 떼어내지 않더군요. 색안경 너머에서 나의 일거일동을 웃음으로 응시하는 당신을 견디는 것은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었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달려들었지요. 안경을 벗으란 말이야. 눈을 보고 말하자고. 액자를 방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렌즈에 몇 개 박혔을 뿐 검은 안경은 당신처럼 질기더군요. 당신은 얌전히 웅이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웅이 방에 있는 당신은 허울에 불과했어요. 실체는 언제나 내 등 뒤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그늘로 내 몸에는 늘 선뜻하게 한기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식사 때도 어김없이 식탁에 와 앉았지요. 매 끼 메뉴에, 음식의 간에, 요리의 재료와 방법에 당신은 나를 조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입맛이 곧 남편과 애들의 입맛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말하곤 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참기름과 설탕을 약간 넣으셨어. 된장찌개를 일품으로 끓이는 어머니의 비법이었지. 멸치 넣고 푹 끓인 김치찌개 해봐. 돼지고기 쓰지 말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장기였어. 김치 담글 때 어머니는 물을 채 썰지 않고 갈아서 넣으시대. 그래서 김치가 깔끔했어. 치약으로 은수저를 닦는 내게. 어머니는 소다로 삶던데 하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산수화를 떼어내고 비구상의 서양화를 걸려는 내게 남편이 질색하더군요. 그 그림은 그 자리에 그냥 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야. 남편은 죽은 아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번번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설마 내가 그 말을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나마도 큰 배려라는 생각에 어느 때는 남편이 고맙기도 합니다. 자식 낳고 살며 온갖 신선한 세월을 함께했을 사람과의 옛일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의 삶에 연민이 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연덕스러운 남편이 가증스러워 그의 입술을 쥐어뜯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시집 갔으면 어차피 시댁 풍습 따라야 하잖니. 이상한 거 하라고 안 시키면 그냥 따라줘라. 대놓고 애들 엄마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니? 친정 언니는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낯선 분위기, 낯선 음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남편의 자구책인지도 모를 일이죠. 나는 헌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헌 남자라니요. 그건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자리보다 상처 한 자리가 더 힘들다는데 하며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대답했었지요. 죽은 사람하고 뭘 어쩌겠어요? 하루아침에 내 삶이 되어버린 새 남자 걱정에 죽은 사람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어떤 여자와 20년 이상 살았던 기억의 주름을 가진 새 남자와의 생활이었습니다. 혼령들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들에게서 헤어나고 싶어 늦은 결혼을 작정했지 싶은데 가장 강력한 혼령 하나가 나를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집요합니다. 잠자리에서마저 비켜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남편은 그젯밤에도 나를 밀쳤습니다. 내 몸이 다차 남편은 몸소리를 치대요. 밀쳐내는 남편의 손끝을 따라갔지요. 거기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당신은 여느 날처럼 나를 사이에 두고 살을 맞대기 위해 버둥거리더군요. 내 팔은 당신과 남편의 얼클어진 팔을 뜯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공을 휘저었지요. 밤새 맷돌질이라도 한 듯 어깨와 팔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의 등에는 피딱지가 앉아있고요. 어이없다는 듯 남편이 묻더군요. 그렇게 좋았어? 아이가 생기면 하나 낳자고 남편은 말하지만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내 몸이 냉기를 품고 있는데다 남편과 진정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느껴지니 말이에요. 산 사람들과의 생활은 오히려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바람이 없어서 잠자는 것을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요. 남편은 깔끔하지만 단순하고 둔감한 편입니다. 나의 일상이, 아니 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란 남편과 애들의 마음속에나 있는 존재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조종하는 존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는 듯합니다. 그는 죽은 전처에 초상화를 걸어놓고 사는 속편한 남자지요. 환희와 웅이는 법률적인 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은 거죽만 슬쩍 내게 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한 집살이는 호텔 객실 생활 같다고 할까요? 언제나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조용조용 말하고 룸서비스를 받아 정중히 스테이크를 자르고 향기 높은 차를 마시는 생활 말입니다. 일에 찌들 일 없고 악다구니 쓸 일 없는 그 생활은 우아하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하고 나면 그뿐. 호텔의 고급 음식이나 가구, 훌륭한 인테리어는 저만큼에 가 있겠지요. 그곳에서 내다보는 숲이며 노을 지는 강변의 풍경이 아무리 수려해도 그것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들이겠지요. 두어 번 말하지만 그 탄탄한 호텔 창으로도 북풍이 들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영영 살지 못할 곳이라면 빨리 가방을 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랫목에 매주를 띄우고 악식이 차려진 두레쌍이 있고 새끼줄을 쳐놓은 작은 꽃밭이 있는 집을 찾아 나서고 싶었지요. 잘 씻지 않는 아이의 등판을 때리며 악을 쓸 수 있는 집이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민 것은 이 집에 온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붙박혀 있을 냇가의 돌멩이 같은 나를 옮겨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고인 늪 속의 나를 경랑의 바닷속으로 당긴 것이지요. 혼자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나를 인도해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출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당신에게 한 손 정도는 내밀 수 있는 우정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웅이가 당신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것이 내가 어머니의 사진을 화장대 위에 세워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절실한 그리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틈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 초상화에 찍힌 내 낙관을 들여다보다가 불현듯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과 자식을 공동 소유하는 관계. 눈앞이 희끔하게 거치고 몸이 부르르 떨려오더군요. 당신은 알까요? 당신과 나를 그런 엄청난 관계로 얽어준 1등 공신이 선글라스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 안달했지만 정작 당신의 또렷한 눈빛과 마주했다면, 당신의 얼굴을 선명히 알아버렸다면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앙고라 모자나 초상화나 녹슨 운수저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 당신을 한갓 가상의 인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당신의 선글라스입니다. 끝내 선글라스를 고수한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지요. 요즘은 색안경 뒤에 숨은 당신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삽니다. 당신 소지품들을 웅이 서랍 속에 방치해두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여자에게 빠진 큰애가 혼은 어디다 두고 껍데기만 꺼덕꺼덕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밉고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니 비법대로 끓인 된장찌개가 내 입맛에는 통 안 맞는다는 고백도 합니다. 당신이 무척 궁금합니다. 훗날 당신과 내가 같은 세상에서 만난다면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대상은 남편의 사별한 전부인입니다. 죽은 전부인의 흔적이 덮개처럼 여기저기 남아있는 집안에서 주인공은 전부인에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했으나 새롭지가 않고 늘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그 이유가 바로 웅이의 방에 걸린 전부인의 초상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전에 헤어진 여자에 대한 추억을 꺼내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여친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당연히 기분 더럽겠죠. 그리고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겠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겠지요. 지금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더 괴로운 것은 자기의 등 뒤에 들러붙어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가 그린 초상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껴서 눈을 볼 수 없는 초상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우린 보통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초상화에선 눈을 볼 수 없으니 전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니까 화자는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질감, 괴리감 같은 것 때문에 화자는 한때는 영영 같이 살지 못할 바엔 빨리 가방을 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뀌게 되는데요. 화장대에 놓은 자신의 어머니 사진과 아들 방에 놓인 전처의 초상화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부터입니다. 그 절실한 그리움에는 누군도 배려할 틈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 뒤엔, 즉 화자가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이면엔 당신의 선글라스가 아주 크게 역할을 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선글라스 없이 당신의 눈을 봤다면 아마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죠. 오히려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처음과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늘 깨끗하게 리셋되어 있기를 바라곤 하는데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처음이 되어주길 바라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누구나 과거의 인연으로 괴로워하는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잊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불쑥 튀어나오는 흔적들에 대해 불평, 불만을 내어본들 무엇이 더 나아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런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상대를 위해 나와의 추억으로 따뜻하게 덮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연민의 눈으로 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연정 작가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를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파피루스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물고기 비늘. 이경숙. 비린내가 났다. 그녀의 집은 시장 맞은편에 있다. 입구에 위치한 생선 가게에 화로차가 들어오면 냄새가 진동한다. 창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해 놓은 일기예보에서 날씨를 말해주고 있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했다. 7시. 그가 올 시간이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켜고 방향제를 뿌렸다. 비린내가 좀은 가신 듯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다. A마트의 방향제 진열대 앞에 검은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그가 서 있었다. 그는 고르는 물건마다 일일이 냄새를 맡아봤다. 디퓨저 코너에서 남자를 보는 것은 드문 경우였다. 그녀는 그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녹차 성분이 들어있는 방향제가 좋아요.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는 언짢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스키니 옷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는 그의 몸에 붙은 바지가 불편했다. 그를 피해 뒤쪽 진열대로 갔다. 어항이 전시되어 있었다. 줄무늬 열대어 한 마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입을 벙긋거렸다. 그녀는 열대어를 보며 미니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물고기도 후각세포가 있어 냄새를 맡는데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회귀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물속에서 향은 어떻게 퍼질까? 물결을 따라 흘러다닐지도 모른다. 열대어의 지느러미에도, 줄무늬에도, 꼬리에서도 향이 묻어날 것이다. 언제 왔는지 그가 옆에 서 있었다. 향기가 눈에 보인다면 저 열대어 무늬처럼 줄무늬 모양이 아닐까요? 그녀는 피식 웃음이 났다. 눈에 보이는 향이라. 단어로 냄새를 말할 수는 없었다. 신냄새, 비린냄새, 달콤한 냄새, 구린 냄새. 그는 계속해서 방향제에 대해 말했다. 운전할 때 머리를 맑게 해줘요. 한번 써봐요. 그녀는 녹차향 방향제를 들었다. 후레쉬한 향이 당신의 방안을 책임집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었다. 후회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았다. 마른 댄잎향. 그녀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다. 운전을 할 때 더 심해졌다. 그녀는 녹차향 방향제를 차에 두었다. 콘솔에 두었던 상비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머리가 맑아지자 어깨에서 댄잎향이 나던 그가 생각났다. 그와 만나고 반년이 지난 후 그녀는 댄잎향과 비슷한 겐조 향수를 선물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향을 뿌려 그의 목에 문질렀다. 두 사람의 채취가 하나로 섞였다. 그녀는 편두통이 시작되면 그의 냄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다. 세탁기에 들어있던 세탁하지 않은 옷을 가져와서 가만히 안고 있었다. 그의 채취가 두통약보다 효과가 좋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실루엣이 현관 중문에서 비쳤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주머니 모양의 디퓨저를 들고 그를 맞이했다. 운동화를 벗어놓은 모양새로 그의 기분을 알 수 있었다. 두 짝이 가지런히 놓여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날, 팔자 형태면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온 날, 뒤집어진 날은 그에게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운동화는 뒤집혀 있었다. 그녀는 운동화를 모아 가지런히 놓고 속에 디퓨저를 넣었다. 구수한 커피향이 그의 신발에서 났다. 집은 투룸으로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또 방향제 뿌렸지? 신경질적으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콧잔등에 겹겹이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중문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만 좀 해. 숨 막혀. 그가 베란다 문을 열어젖혔다. 시장 앞 도로에서 경운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그녀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의 코에 잡힌 주름이 눈에 거슬렸다. 공기청정용 스프레이를 들고 뿌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스프레이 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었고 그녀는 그제야 멈췄다. 방향제 냄새가 무겁게 방 안을 떠돌아다녔다. 다시는 베란다 문 열지 마. 알았어? 그녀는 언짢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놨다. 그가 베란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콜롬비아산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여운을 가진 향이 입안에 남았다. 커피콩을 볶아 하루나 이틀 숙성을 시킨 다음에 내리면 진한 향을 즐길 수 있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그였다. 퇴근길에 원두를 사다 줄 것을 그에게 부탁했다. 거실로 들어서는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커피가 떨어져 간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하루였다. 정말 없는 거야?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서랍장을 열었다. 다시는 잊지 않게 해줄게. 그녀는 커피 빈 찌꺼기를 담아놓던 통 속에 손을 넣고 가루를 가득 묻혔다. 그는 그 모습을 멀건히 보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커피가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춤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앞서풀 풀어헤치고 목과 가슴도 문질렀다. 하얀색 블라우스가 검게 물들었다. 그녀의 가슴과 목, 얼굴에서 커피향이 났다.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녀는 음부를 향해 손을 가져갔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갓 구워져 기름이 번들거리는 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가 잡았던 팔을 놓았다. 그녀가 하는 대로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날은 하루 종일 커피향이 그녀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뒤로 커피 빈이 떨어지는 날은 없었다. 시장 입구를 지나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면 그녀가 일하고 있는 네일샵이 나왔다. 대로변과 마주하고 있어서 단골 손님이 많았다. 닫힌 문 너머로 샵의 막내인 민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걸레로 닦이지 않은 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권 실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밝게 인사하는 민에게 고개만 끄덕였다. 문을 열어두고 청소를 하라고 지시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눅눅한 냄새가 났다. 민의 얼굴에 웬 잔소리?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작업대로 다가섰다. 손님이 깔고 앉은 방석과 작업 테이블의 청결 상태를 확인했다. 손목 받침 쿠션에 폴리쉬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여분의 쿠션을 가지러 창고로 가면서 민에게 방석을 털라고 지시했다. 민이 입구 쪽으로 사라졌다. 기분이 나빠. 아침부터 노처녀 히스테리도 아니고 권 아줌마는 왜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해? 못마땅하면 자기가 하지. 왜 자꾸 시켜? 전화하는 민의 목소리가 열린 창고 문틈으로 들어왔다. 일할 때 옆에 앉으면 구토가 난다니까. 향수로 목욕을 하는지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민의 하소연에 상대방이 답을 하는 모양이었다. 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창고에서 나왔을 때 민은 없었다. 그녀는 타르실로 가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다. 디올의 화장품 냄새가 날 뿐이었다. 학창시절 어머니는 난전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손에서는 항상 비린내가 났다. 어머니가 주는 용돈에도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학생회비를 낼 때는 슈퍼나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바꿔서 학교로 가지고 갔다. 집안에 배어있는 생선 비린내를 들킬까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친구를 사귈 때도 먼저 냄새를 확인했다. 등교 시간이라 그녀는 서둘러 샤워를 했다. 샤워 코롱으로 몸을 마사지하고 캐모마일 향이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았으며 국화향이 나는 작은 주머니를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 교복을 입기 위해 행거에 걸린 옷을 걷었다. 비린내가 풍겼다. 행거에는 교복과 나란히 생선 비닐이 붙어있는 장갑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새벽 시장에 물건을 하러 가지 않은 어머니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잠이 덜 깬 어머니가 속옷 차림으로 나왔다. 엄마, 내가 엄마 옷하고 같이 두지 말랬지? 교복에서 냄새 나잖아. 나 학교 안 가. 그녀는 어머니를 몰아세웠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어딜 만져? 저리 치워! 그녀를 달래기 위해 내민 손을 뿌리쳤다. 그녀가 악에 받쳐 쏟아낸 말에 어머니는 주춤거렸고 얼굴을 붉히며 슬며시 등 뒤로 감추었다. 그녀는 독감을 앓았을 때처럼 몸이 뜨거워졌으며 코가 막혔다. 어머니를 외면하고 행거에서 옷을 걷었다. 그녀는 교복을 빨아입고 점심시간이 넘어서 등교를 했다. 어머니조차도 난전에 진열되어 팔리길 기다리는 생선 같았다. 그 뒤로 어머니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탈의실 옷장에는 공기청정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샵으로 나와 구석구석 뿌렸다.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분사된 향의 입자들이 떠다녔다. 민이 그것을 밀어내며 들어왔다. 반짝이던 입자들은 이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민은 신입이었다. 오래된 집의 곰팡내처럼 역겨운 체취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을 가르칠 때 숨이 막히곤 했다. 하루에 반나절을 할애했지만 기술은 빨리 늘지 않았다. 궁여지 책으로 의자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앉았다. 그녀는 일정표에 민을 가르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써놓았다. 민이 자신의 네일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니퍼, 푸셔 핀셋, 팁 커터, 버퍼, 파일로, 손톱 정리하는 도구를 오른쪽에 놓았다. 필링 젤, 큐티 클리무버, 오일, 워터젤, 팔리 쉬리무버, 영양제, 강화제, 트리트먼트 등 손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용품들을 왼쪽에다 놓았다. 그녀는 민에게 왼쪽과 오른쪽에 놓인 네일 기본 용품들을 다시 배열하라고 지시했다. 작업을 할 때 도구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 민은 어깨를 으쓱이며 머뭇거렸다. 제가 편하면 되잖아요. 민은 끝내 순서를 바로잡지 않았다. 예약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달력에 있는 예약표를 확인했다. 오전에 2건이 있었다. 네일아트를 하는 데는 평균 30분 정도, 풀 옵션으로 하면 2시간가량이 걸린다. 풀 옵션 2건만으로 오전 시간이 다 갈 것이다. 첫 손님은 모녀였다. 라면 면발 같은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서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들어왔다. 아주머니를 그녀가 담당하고 아가씨를 민이 맡았다. 엄마가 네일 하는 것이 처음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자처럼 손바닥은 두툼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덮였고 툭툭 붉어진 손가락뼈는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순서를 생각했다.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손에 묻혀 아주머니의 검붉은 기가 베어있는 손등을 마사지했지만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촉촉해졌다. 아가씨, 힘들지 예. 하도 일을 많이 한 손이라서. 이런 거 처음이라 예. 지 손이 오늘 딸내미 때문에 호강합니다. 사투리가 살짝 섞인 아주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딸내미를 바라보는 얼굴이 상기되었다. 아, 네, 좋으시겠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그녀는 필링 젤로 손의 각질을 제거해 나갔다.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갑니다.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해줄 거 다 해준다고 자꾸 권해서 따라왔다 아닙니까? 저거 보내고 나면 섭섭해서 어쩌누. 딸도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의 손은 한결 보드라워졌다. 딸은 고맙다고 연신의 인사를 건넸다. 멀어져가는 모녀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주머니처럼 붉어진 뼈마디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것은 10년 전 시장에서다. 난전 앞에는 동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멀찍이 물러서서 봤다. 어머니는 얼어있는 동태를 떼어내기 위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난전 앞에서 코를 막고 어머니를 불렀다.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떨어져 나간 고기를 줍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머니에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치마엔 물고기 비늘이 잔뜩 묻었다. 놀란 어머니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뿌리쳤다. 물고기 비늘과 비린내로 범벅이 된 옷을 털며 시장을 빠져나왔다.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어지는 비늘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했다. 그녀가 집으로 내려가는 일은 뜸해졌다. 취업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더더욱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고향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렸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의 잠금 패턴만 만지작거렸다. 다음 예약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미니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후 9시에 퇴근을 했다. 그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거나 아님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야 했다. 늦은 밤 그의 외출이 잦아졌다. 집안에는 그의 겐조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미용 재료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를 다시 본 것은 재고가 없는 폴리쉬를 주문하고 물건을 받을 때였다. 서로의 냄새에 익숙해졌고 둘은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는 샤워실로 갔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며 폴리쉬 냄새를 천천히 지워나갔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흔드는 손길에 놀라 눈을 떴다. 이게 뭐야? 그가 언짢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잠결이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눈을 비비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팔이 아파오는 것을 참으며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봤다. 소파에는 밀가루보다 입자가 굵은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다. 옆에는 그녀의 옷들이 덩그러니 널려 있었다. 베란다에 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가 팔을 거칠게 놓았다. 피부에는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피부 보습제를 발랐다. 그와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탄력을 잃은 고무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긁으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도 진정크림을 사용했다. 올 봄부터 발 뒤꿈치에 각질이 두텁게 앉더니 비늘처럼 얽어졌다. 그녀는 퇴근 후 바지를 벗고 나면 베란다로 가서 털었다. 가로등이 소방도로를 부옇게 비췄다. 소방도로의 양옆으로 그어져 있는 흰색 실선들이 파도처럼 보였다. 망망대해에 온 것처럼 바지를 털자 각질들이 허공을 부유하며 떠다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언젠가 본 심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명이 다한 플랑크톤이 떠돌다가 눈처럼 바닥으로 내리는 모습이었다. 잠수부가 손으로 잡으려 하자 형체도 없이 사그라졌다.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고기라고 생각한다면 플랑크톤은 비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각질 때문에 만들어진 흰 실금들이 파도같이 굽이치고 있었다. 문질러도 길게 늘어선 파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몸에서 플랑크톤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거실에서 교도관이 죄수를 관찰하듯이 그녀를 노려봤다. 그녀는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기 싫었다. 공기는 청정제로, 방바닥은 락스로 소독하던 그녀였다. 공기청정제를 자신을 향해 뿌렸다. 그가 냄새가 난다며 베란다 창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거실에 불이 꺼졌다. 그녀는 밤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거의 10년 만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가끔 통화는 했지만 안부 정도만 물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다시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며 물었다. 휴대폰을 주인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단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데? 그녀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보호자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 그녀가 보호자였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다. 어머니는 할 말이 더 있는지 전화를 끊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그녀를 키웠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들을 집 앞에 있던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잔돈 몇 푼을 받아왔고 장롱 바닥에 떨어져 있던 온 먼지를 걸레로 닦았다. 그녀는 텅 빈 장롱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다. 아버지 옷을 가져다 놓으라고 악을 썼다. 그녀는 아버지의 체취를 막기 위해 장롱을 뒤지기도 하고 찬장을 뒤지기도 하고 다락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집안에는 생선 비린내만 가득 찼다. 점심으로 생선 구이가 나왔다. 그녀는 집을 나온 뒤로 생선을 먹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이 왜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비린내가 싫어서라고 얼버무렸다. 네일샵의 식구들이 전어가 살이 많이 올랐다며 연신 젓가락을 들이댔다. 그녀는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고 생선살을 한 점 뜯었다. 비릿한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물과 함께 겨우 삼켰다. 비린내가 가시자 구수한 맛이 혀를 감쌌다. 생선을 먹는 그녀를 보고 네일샵의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원래 생선 먹지 않잖아요? 샵 식구들 전부가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녀는 쥐었던 젓가락을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실장님, 한번 시작했으니 계속 드세요. 생선이 피부에 얼마나 좋은데요. 민이 더 먹으라고 그녀에게 권했다. 그녀는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생선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굽은 허리에 허름한 몸빼바지를 입은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생선을 팔며 억척을 떨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바람을 타고 낯익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고 옷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로 알아보았다. 담당 의사는 척추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어머니는 수줍은 소녀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로 체구가 왜소했다. 몸빼바지 위에 놓인 손은 잘 익은 가지처럼 보라색을 띄었다. 오전에 손님으로 왔던 파마머리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손의 각질을 벗겨내기 위해 보습제를 바르고 30분 남짓 마사지를 했었다. 거친 손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딸이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담당 의사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의사는 연세가 있어서 수술을 해도 젊은 사람들처럼 예후가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흘낏 쳐다보더니 머뭇거렸다. 그녀는 의사와 말하느라 모른 척했다. 수술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겁을 먹은 듯했다. 그녀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거라고 선언했을 때에도 본 표정이었다. 수술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입원하는 날 보자고 했다. 바쁘나? 야, 좀 이따가 가면 안 되겠나? 어머니가 그녀를 잡았다. 파르스름한 색을 띤 동상에 걸린 손이 보였다. 그녀가 집을 나가기 전보다 더 진해져 있었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가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유행이 지난 손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오래전 생일 선물이라며 준 것이다. 모래가 든 것처럼 눈안이 까슬까슬했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은 그녀가 떠났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방안을 떠돌았다. 어머니는 성취하는 몸으로 서둘러서 점심을 차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잡채가 밥상 위에 올라왔다. 미리 음식을 준비해둔 모양이었다. 허리가 좋지 못한 어머니는 상을 들지 못하고 끌고 들어왔다. 그릇들이 덜거덕거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일어서려다 멈췄고 망설이는 사이 자세는 엉거주춤해졌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라는 신용을 하고 자신은 멀찍이 물러나 앉았다. 밥상을 앞으로 당겨놓고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에게 같이 먹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젓가락이 반찬 사이를 더디게 옮겨 다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앉은 자세가 불편해 보여 그녀는 찬찬히 훑어보았다. 한쪽 엉덩이 사이로 손이 보였다. 어머니는 손을 깔고 앉아 있었다. 피가 안 통해 손이 저릴 텐데도 어머니는 빼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가 과거에 했던 말을 아직도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손을 감추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아무리 메우려 해도 메워질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왜 그렇게 앉아있어? 불편하게. 내사 편하데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대이.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녀에게 말했다. 가시가 된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섰다. 갈라고?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어머니는 일어서는 그녀를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잡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젖히고 나왔다. 뒤따라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파르스름한 손이 보였다. 깊은 주름과 튼 상처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병원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다. 그가 집에 있었다. 그녀는 퇴근 시간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코트를 벗어 신발장 위에 걸쳐두고 부츠를 벗기 위해 바닥에 걸터앉았다. 일찍 왔네. 그에게서 겐조향이 났고 머리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부츠를 벗던 손을 멈췄다. 그의 운동화 속에 넣어두었던 커피향 디퓨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코트를 베란다 행거에 걸었다. 어머니의 냄새가 코트에 배어 있었다.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양말 바깥쪽에 붙어있는 브랜드 마크가 발목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브랜드 마크. 그러나 양말의 색은 미묘하게 달랐다. 하나는 진한 회색이고 다른 하나는 옅은 회색이었다. 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안 나눈 지 수주가 흘렀다. 브랜드가 같지만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신은 그. 두통 때문에 공기청정 스프레이를 뿌려 환기시키려 했다. 뿌리지 마. 그가 그녀에게서 스프레이를 뺏었다. 그녀는 두통약을 찾았다. 물과 함께 두 알을 삼키고 샤워실로 향했다.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웬 시궁창 냄새야? 대체 어디를 갔다 왔어? 그의 말에서 짜증이 배어나왔다. 칠칠질 못하게 왜 그래? 그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샤워기 물을 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물줄기에 얼굴을 갖다 댔다. 물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그는 나가고 없었다. 민이 뛰어들어오면서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 앞 사거리에서 화로차가 넘어져 도로가 전부 물고기떼로 뒤덮였다는 것이다. 바닥에서 팔딱이고 있는 물고기떼가 장관이라고 구경을 가보라고 했다. 시장 앞 사거리는 샵에서 가까웠다. 식구들과 함께 나가보았다. 민의 말대로 화로차는 넘어져 내부를 훤히 드러냈다. 차들이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가 차도 양 방향에서 들려왔다. 경음기 소리에 맞추어 물고기들이 펄떡였다. 정오의 햇빛은 강렬했다. 가을 햇빛이 없으면 곡식은 익지 않는다고 하던 손님의 말이 생각났다. 물고기들은 은색 비늘로 덮여 있었다. 가을이 제철인 전어 같았다.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은 그들의 무대였다. 은색 비늘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문득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찬란한 은빛이 자신의 손에도 묻어날 것 같았다. 화로차 때문에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들은 전어떼가 추는 군무를 구경할 뿐이었다. 그녀는 군무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힘차게 뛰어오르는 전어를 낚아챘다. 손 안에서 꼬리를 힘차게 흔드는 전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서는 화로차의 주인인 듯한 남자가 바구니에 전어를 정신없이 주워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자가 전어 상자를 화로차 쪽으로 옮겼다. 그녀도 황급히 인도에 올라섰다. 샵에 도착했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은빛 비닐을 가진 전어 한 마리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전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자신이 생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샵의 식구들이 그녀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다. 실장님 왜 그랬대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민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라. 전어가 너무 예뻐서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그녀는 전어를 내려다봤다. 전어는 꼬리를 치며 헤엄쳐 바다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녀는 전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투 움켜쥐었다. 오후의 햇살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분비는 밖과는 달리 샵 내부는 썰렁했다. 샵 식구들은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고 도구를 청소했다. 민이 그녀를 불렀다. 실장님, 저 오후에 쉬어도 되나요? 집에 일이 생겨 가봐야 하는데요. 그녀는 민의 갑작스런 휴무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급하다는 표정을 짓는 민의 모습을 보고 휴무를 줬다. 민이 머문 자리에서 익숙한 향기가 감돌았다. 민에게서 나던 곰팡내가 사라진 게 언제였지?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이 들어간 탈의실의 문을 보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인사를 건넸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그녀는 화로차가 넘어진 곳이 어떻게 수습되었는지 궁금했다. 도로에는 차들이 무심히 지나다녔다. 화로차가 넘어진 곳이 어디쯤인지 그녀는 가늠해 보았다. 하지만 사위가 어두웠고 가로등이 어스름한 빛을 발하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살폈다. 가로등 빛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낮에 보았던 전어의 비늘이었다. 그녀는 비늘을 살며시 손에 넣고 주먹을 쥐어 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질 것 같았지만 부드러웠다.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가 좋아하는 겐조 향수였다. 주차장 어두욱한 곳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야? 나 기다리기 싫어. 자기를 하루도 못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여자의 앙탈 부리는 듯한 콧소리가 그녀의 귀를 자극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예쁜이 소원 다 들어줄게. 두 그림자는 가만히 겹쳐졌다. 순간 그녀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민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향은 그의 향수 냄새였다. 그녀는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언제부터 편두통이 생겼을까? 그와 막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없었는데 그녀는 그의 밤 외출이 잦아지면서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집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젖혔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초저녁의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공기청정기를 껐다. 그녀는 두통이 가시는 걸 느꼈다. 그리고 샵의 냉장고에서 가져온 전어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개수대에 넣고 비늘을 벗겨냈다. 벽장으로 다시 부엌 바닥으로 그녀의 몸으로 비늘이 튀었다. 그녀는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그와 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구울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구수한 냄새가 방안을 떠돌았다. 잘 구워진 생선을 들고 안방, 거실, 베란다로 돌아다녔다. 그의 겐조향 냄새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네일 도구들을 챙겼다. 청어의 비늘로 만들어진 반짝이를 섞은 폴리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나면 손톱을 정리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손을 변신시켜 줄 것이다. 그녀의 몸에서 고소한 생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도 언젠가 어머니의 굵어진 손마디를 만져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변한 어머니의 손마디가 상상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그 손을 추억에서나마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조금 더 만져볼 걸 하는 후회가 너무도 많이 납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어머니의 몸에 배인 생선 냄새가 너무나 싫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대한 원인을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머니의 그 비릿한 생선 냄새가 싫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십수년을 연락 뜸하게 살다가 마주한 어머니의 손을 보고 뭔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래서 더 미안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녀 자신도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고 보니 이제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걸까요?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길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어머니의 손을 붉게 피어오르는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어머니의 손을 기억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을 때 많이들 만져주세요. 지금까지 이경숙 작가의 물고기 비늘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일가 공선옥. 그날은 봄방학을 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우리 집으로 오르는 언덕길에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좀 힘들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까 어쩔까 하다가 힘들더라도 그냥 타고 가기로 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힘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미혹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남세스러운가? 하여간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내 기분만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혹이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내가 미혹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보라고 했다. 편지요?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한 거다. 봐라,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편지 덕분이지.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옥이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사실 겨울방학 내내 미옥이만 생각했다. 나는 나중에 꼭 미옥이와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또 굳혔다. 미옥이와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6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런 말을 쏙 빼고 그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 면 소재지 우체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옥이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날 때는 혹시 미옥이가 골목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마을 안 골목으로 들어가 괜히 맴을 돌기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한없이 느리게 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미옥이가 나타났다. 분명 미옥이었다. 미옥이는 같은 동네 애들인 아라와 보람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아라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야, 한이창! 나는 모르는 척 그냥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못해 돌아보는 척 덤덤하게 웃어 보였다. 너 어디 가냐? 그냥 가던 길이야. 근데 왜 우리 동네는 들어와서 어정거려? 너희 동네 오면 안 되냐?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내 부드러움에 아라 목소리도 금방 순해졌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잘 가라. 아라 옆에서 보람이는 그냥 생글거리기만 하고 정작 미옥이는 딴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그 동네를 빠져나와 우체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농로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열이 오른 얼굴에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을 나는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도 같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미옥이에게서 답장을 받은 것이다.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기분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머덮개실이 이메일을 썼더라면 미옥이도 답장을 이메일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금방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레는 기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겠지. 바로 이런 게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살맛이 아닐까 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하며 언덕이 막 시작되는 과수원 초입에서부터 엉덩이를 힘껏 들어올리고 페달을 힘차게 굴렸다. 그런데 그 궁뎅이도 참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가. 반사적으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과수원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마 과수원 속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기림이 틀림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을 때면 꼭 우리 과수원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아주 신경질 나 죽겠다고 했고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엄마 편에 속했다. 삭제하는 인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지치기나 꽃이나 열매 솎아주기 같은 것을 할 때 발밑에서 뭔가 물커덩 밟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다. 그것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으악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 혹시 이 사람도 저 속에서 볼 일을? 나는 속으로 진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또 야, 너 어디로 갑네? 어디로 갑네? 말이 좀 이상하다. 엥? 북한 사람? 간첩? 어따, 뛰자, 뛰어. 좀 전의 재수없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갑자기 남자가 왈칵 무서워졌다. 나는 휙 돌아서서 자전거 바퀴를 굴렸다. 그러자 남자가 뒤에 서서 킥킥 웃으며 헉, 고놈 참 하는 것이었다. 그 통에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많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은 따로 대문이 없다. 그냥 밭 가운데로 난 탱자나무 오솔길을 따라 쭉 들어서면 우리 집이 나온다. 나는 자전거를 오솔길 한가운데다 팽개쳐 놓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엄마! 엄매 징그러운 거! 변성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남자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던 작년 1학년 때부터 엄마는 내가 큰 소리를 낼라 치면 대뜸 징그럽다고 한다. 엄마, 우리 과수원에서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단 말이야. 나오긴 누가 나왔다 그래. 잔소리 말고 씻고 밥 먹자. 아이씨, 그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과수원에서 나왔다고. 어느 집 거위가 떼꽉떼꽉 하는 것이요? 아닌 게 아니라 내 목소리는 거위가 꽥꽥 하는 것 같다. 더구나 흥분을 해서 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거위가 꽥꽥거리면 사람들에게도 시끄럽단 소리나 듣게 마련. 거위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과수원의 그 사람이다. 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웬 악을 지르고 그러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내 비명 소리에 놀라 손에 반찬 그릇을 든 채로 마루에 나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 아니, 저 이상한 말 쓰는 아저씨가 미리 연락하고 오는 우리 집 손님이었단 말인가? 옌벤이라니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중국서 왔다면 고저 다 옌벤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 랴오닝성 다렌서 왔지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져 버렸다.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하여간 뭐 어서 오세요. 자, 그럼 기름 올라가겠습니다. 아저씨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턱 올라앉는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우사로 갔다. 나는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다. 마루에서 아저씨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야야, 내가 무섭네. 무서워할 것 없다. 나는 너의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 일가니까니가 뭐람? 나는 미옥이의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마루에 있는 일가니까니라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처음 보는데도 고저 피가 확 땡기는 거이.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아버지와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일가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창이야, 이리 들어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엄마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쓰는 도리밥상을 접고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을 폈다.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다. 야야, 조선민족의 인사법이 무에 그러니? 좀 정식으로 하라우. 요새 애들이 통 버릇이 없어서요. 뭐하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한테 절을 했다. 엎드려 절 받아먹기가 바로 요런 것이로구만 그래. 예?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절만 하고 냉큼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버릇없는 한국 아이라는 소리 들을까 무서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내 큰아버지의 아드님이야. 나에게는 사촌 형님이 되니까 너에게는 당숙이시란다. 할아버지의 큰 형님이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셨는데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가 듣긴 들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한 질문이다. 응, 고거이는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한국에 들어오기는 진작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으셔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야. 아버지의 보충 설명이었다. 드디어 밥상이 들어왔다. 형님, 많이 드시지요? 히야, 고향에 오니 참 밥상다리 부러지겠네. 이거이 고향의 정이라는 거 같지? 밥상에는 술도 올라왔다. 엄마가 지난 여름에 담근 매실주였다. 야야, 글라스 하나 가져오라우. 엄마가 유리컵 말이야 하고 말했다. 아저씨는 도자기로 된 조그만 술잔은 상 밑으로 싹 치워버리고 내가 가져다준 맥주 유리컵에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자, 동생, 이거 우리 오늘이 역사적인 형제 상봉의 날이 아니외까? 한 잔 쭉 들이키자우요. 아이고,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그날은 아저씨의 연변 이야기, 아니, 랴오닝성 이야기, 큰할아버지 이야기, 아저씨의 중국 생활 이야기, 아저씨의 외갓집 이야기, 이북에 살고 있다는 아저씨의 외삼촌 이야기, 아저씨가 한국에 들어와 산 이야기를 듣느라 온 식구가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술잔 비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아저씨의 흥분 상태도 고조되고 있었다. 우사에서는 소가 밥 달라고 매거렸다.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아버지를 도통 놓아주려 하질 않는 것이었다. 엄마가 잠깐 과일이라도 하면서 일어설라 치면 과일은 무슨 일 없습니다 하면서 극구 만류하는 통에 엄마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곤 하였다.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서야지 하고서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옥이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창이야, 우사에 가서 소목이 좀 주고 오너라. 아버지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내게 일을 시켰다. 나는 냉큼 일어나 우사로 갔다. 이제 소목이만 주고 나면 내 방에 들어가서 미옥이의 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소는 모두 7마리다. 다들 엉덩이살이 투실투실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다. 내가 한참 소목이를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 소리가 났다. 하, 그놈들, 궁뎅이도 참. 그것은 내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그랬더니 걸음더미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던 아저씨가 그것은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어떻게 내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톱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목이를 준다. 바닥을 청소한다. 과수원에 걸음을 낸다. 분주하게 돌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혹은 혼자서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 밥때가 되면 마당을 들어서며 재수씨, 밥 안 줍니까? 백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니다 하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손님으로 왔을 때뿐이다.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아예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실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가? 예끼 이놈!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간대요? 낸들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원, 아무리 일가래도 저건 몰상식이야. 맞아, 몰상식.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 맞아, 아무리 일가래도.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댕기니? 내가 뭘요? 내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한테서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아차, 미옥이에게서 온 편지. 나는 엄마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바로 이럴 때다 어린애 목소리로는 도저히 이런 공포의 저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엄마, 그 편지 도로 저에게 주세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주냐? 엄마는 편지 압수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뭉치고 있다.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 간 게 아니라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봐 겁나서 그랬다고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끝내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리라.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악을 써놓고 나서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편지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 그 편지 돌려줘요. 싫다면? 왜 싫은 건데요?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악을 꽥 쓰고 말았다. 너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왜? 이제 3학년인데 괜히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건너집 순길이 봐라. 약국집 애랑 사귄다고 돌아댕기다가 지난번에 성적이 꼴등이 났잖아. 아, 진짜? 처음에는 엄마의 솔직하지 않은 말에 그리고 지금은 늦게야 실토하는 엄마의 이실직고에 나는 그만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 사이에 내 기분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나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미오기의 편지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방문 앞에서 낮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완전 미쳐버렸구만. 내가 부르르 떨고 있듯이 엄마 목소리도 왠지 떨려 나오는 것이 어쩌면 엄마도 떨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수원에 걸음을 내고 있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보 뭐해? 술 내오지 않고. 아버지는 사실 술도 못 마시면서 순전히 아저씨 때문에 술을 가지러 온 것이다. 당신 아들 좀 보쇼. 여자애한테서 온 편지 찾는다고 눈에 불이 붙었소.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축하한다야. 편지가 오면 뭐예요? 엄마가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걸? 뭐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겨우 16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 편지야? 딱 4년만 참아라. 20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여보, 당신은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군 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뭐야? 아버지 엄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다. 두 양반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만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웠다. 아버지는 내 편지를 엄마가 갈취했다고 한 부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갈취했다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그렇게 엄마는 분개하는 것일까?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집안에는 냉기가 돌 것이다. 아버지, 엄마의 싸움이 있고 난 후면 언제나 그랬듯이 어렸을 때는 막연히 공포스럽던 그 냉기가 이젠 넌더리가 날 것이 뻔했다. 나는 이제 16살이다. 공포스러움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했던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인격이 있다. 나는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존중받지는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무시당하고 살아도 그것이 무시당하는 건지 아닌지조차 분간 못할 나이는 아니다. 아니, 나는 언제나 분간은 했었다. 다만 힘이 없었을 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입술이 저절로 지그시 깨물어진다.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지만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지났던 내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불쌍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있으니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엄마 앞에서 사춘기도 못 벗어난 아이처럼 굴 때는 언제고 또 이럴 때는 꼭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싸움은 그놈의 갈취했다는 부분에 막혀서 타협점이라곤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갈취라고요? 그래, 갈취. 아니, 어떻게 가로챘다도 아니고 갈취라는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건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당장 취소해요. 갈취. 당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엄마는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말대로 이쯤 되면 엄마야말로 막 나가보자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싸움의 와중에도 직접 주전자에 매실주를 담고 냉장고에서 안주할 만한 것을 찾다가 적당한 것이 없는지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찬장에서 멸치 한 주먹과 고추장을 꺼내 쟁반에 담아들고 나가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중얼거렸다. 갈취.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쟁반을 들고 저벅저벅 과수원으로 나갔고 엄마는 마루에 주질러 앉아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려웠다. 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과수원 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그래야 엄마가 그때쯤 자존심 때문에라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누가 보면 절대로 눈물 따위 흘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 끝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걸음을 내는 척하면서 집안의 상황에 낱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배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괜히 어색해서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치는 척하면서 배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아버지가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했다. 실은 아버지한테 내가 보내는 모종의 반항의 제스처라고나 할까. 그것은 그러니까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지금쯤 고통을 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었다. 내 감정은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엄마가 나한테 온 편지를 가져간 것을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했을 때는 일면 통쾌함까지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그놈의 갈취라는 말을 고집하는 모습은 사람을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질릴 정도면 엄마는 오죽했겠는가. 가만 생각해보면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란 게 늘 그런 식이었다. 어느 한쪽이 그냥 대충 넘어가주면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 양반은 그렇게 이따금 팽팽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 냉기와 해빙 분위기와 함께 백화가 만발했다가 다시 공포의 고집 부리는 날이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이 찾아오고. 창희야, 마침 잘 왔다. 아저씨께 술 한잔 따라드려라.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쭈뼛쭈뼛 다가갔다. 쟁반은 좀 초라했다. 너무 오래되어서 소금기가 버석버석 올라온 멸치 한 주먹과 밥풀이 섞여있는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 사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온 첫날과 그 다음날 정도만 손님 대접을 받았다. 엄마는 엄마대로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한과 공장에 다니느라 바쁜 몸이긴 했다. 손님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손님 대접할 수는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래도 멸치 안주만 달랑 놓인 쟁반이 좀 민망하긴 했다. 나는 술을 따랐다. 아저씨가 술을 들이켜고 나서 말했다. 캬, 조카가 따라준 술이 역시 최고구만. 조카도 한잔 하겠네. 그러더니 사이가 벌어진 커다란 앞니를 드러내 보이며 나를 향해 벌쭉 웃는 것이었다. 거참, 속도 편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아저씨가 내게 술을 주었다. 아버지도 아저씨가 주시는 것이니 받으라고 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술을 처음 먹어보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봄 수학여행 때 아이들하고 여관방에서 선생님 몰래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었다. 내가 막 아저씨의 술잔을 받는 순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엄마도 분명 아저씨가 나에게 술을 준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내가 네 편지를 갈취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편지가 돌아온 것만이 황송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나올 뻔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 가시게요? 엄마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돌아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은 결코 쓸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의 그 결코 쓸쓸하지도 않은 뒷모습이 왜 그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전에는 아버지하고 싸워서 나갔든 그냥 나갔든 꼭 하루면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가간 곳이 어딘지도 아버지나 나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고모집이거나 내가 이모라고 부르는 엄마의 친구 집이었다. 이번에도 둘 중 한 곳에 갔겠거니 하고 아버지나 나나 안심하고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남자 셋이서 밥을 해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다. 밥하는 것은 주로 내가 하고 국은 아버지가 끓이고 반찬은 그냥 있는 대로 먹었다. 아저씨는 여전히 밥 먹을 때도 술 한 잔, 일할 때도 술 한 잔, 쉴 참에도 술 한 잔, 하루에 매실주 3잔 이상을 마셨다. 나 때문에 재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란 것도 가끔 하게 되는 거고 애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참말 미안하오 동생. 형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들 낯이 없습니다. 하, 내가 죄인이오. 아니라니까요 형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버지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호기에게서 내 의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끝종 선고를 받은 참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가는 셈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또한 내 편지는 이미 시효가 지난 편지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임이 틀림없었다. 미옥이는 그 편지에 썼던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네 마음을 받아줄게. 오늘도 안 나온다면 너완 이제 끝종이야. 그러나 오늘은 이미 한참이나 지난 뒤다. 끝종은 나도 모르게 울려버렸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생각해보면 엄마는 사실 아저씨한테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도 같다. 아버지와 싸울 때도 아저씨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나. 아저씨라는 존재가 엄마, 아버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던 것은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내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유효기간이 끝난 줄은 모르고 그저 엄마가 잘못했다 싶어 돌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엄마 없는 집안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하도 잠이 안 와서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나는 누구와의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미오기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여자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막막하기 짝이 없었다. 휴, 한숨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내 한숨소리가 끝났는데도 어디선가 또 하나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치 내 한숨소리가 밖으로 나가 저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다. 방문을 왈칵 열었다. 마루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아직 안 자네? 아직 안 자면 이리 오라. 내키진 않았지만 조선의 예의 범절로 인하여 안 나갈 수는 없었다. 참으로 영화 림해설원의 한 풍경이로구나야. 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과수원 가득히 하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기 한가운데 무투팡자 한 채 짓고 내 평생 살았으면 조카구나야.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림해설원이니 무투팡자니 나는 그저 그런 영화가 있는가 보다, 그런 집이 있는가 보다 짐작만 할 뿐이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동북지방 최고의 포수였는데 너 그거 알간? 한번 산에 들어가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산에서 무거우는데 내려올 때는 포획한 사냥물을 한 짐씩 메고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군 하셨대 누나야. 나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억지로 참고 아저씨 말을 들었다. 우리 외삼촌 말이지 함자가 영자 봉자야. 영봉이 삼촌이 신의주 어디에 살고 있지 알간?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때 내 막내 이모가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았간. 바람뼈 흙을 파먹다 말이지. 그래 외삼촌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말하길. 누이, 난 여기서 더는 못 살겠소. 나는 강 건너로 갑니다. 하고선 떠났단 말이지. 내 한국 오기 전 북선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적인데 단둥에서 외삼촌을 만나지 않았겠어. 아주 기적이었지. 수십 차례 보낸 편지 중에 한 편지가 드디어 외삼촌한테 닿았던 거야. 아, 우리 외삼촌도 참. 나는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아저씨가 아, 우리 외삼촌도 참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문득 아저씨가 내게 처음 했던 말, 그놈 궁뎅이도 참 하는 소리와 비슷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 아저씨도 참. 그러고 나서 나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엌에서 낯익은 소리가 났다. 똑같이 달그락거려도 어쩐지 부드러운 달그락거림. 그것은 바로 엄마가 왔다는 소리였다. 나는 부엌문을 열고 슬며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차 쑥스러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아왔으니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다. 마침 아버지가 아침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형님도 참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와 며칠 살더니 아버지도 아저씨 말투를 닮아가는 모양이었다. 왜요, 아버지? 아, 글쎄 가실 거면 정식으로 아침이라도 드시고 갈 일이지. 부득불 새벽차를 타야 한다고 하고서 결국 떠나셨잖니. 아저씨 가셨다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시원한 표정일까 섭섭한 표정일까가 궁금해서는 결코 아니었다. 단지 그냥 얼떨떨한 기분에 그런 것일 뿐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막 역에 들어서니까 시숙님이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지 뭐예요? 시숙님도 참. 엄마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던 것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나는 엄마에게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으면 피차 쑥스러울 것 아닌가.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중학교 3년을 돌아본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일까? 벽에 등을 기대고 생각해본다. 사람이라면 단연 미호기가 떠오른다. 나는 언젠가 미호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굵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똑같이 미호기를 생각하는데도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걸까? 내가 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말씀 맞다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저절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건이라면? 물론 부부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건일 것이다. 그때 일가라는 사람이 있었지.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숙. 나는 왜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맹세코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아저씨를 잊었다면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 일가라는 분요. 아니, 아버지도 잊으셨어요? 아, 그 형님 말이야? 네,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글쎄다, 워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분이 아버지 사촌 형님이 맞아요? 이 세상에 사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니? 갈수록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나야말로 왜 새삼스럽게 그 아저씨를 궁금해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크기는 큰 것일까? 이제야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국어 선생님이 그랬다.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아직 그가 덜 컸다는 증거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이미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인 줄 정말 몰랐다. 그러나 나는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을 때 알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일가,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미호기를 생각하며 울 때는 미호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게 원통해서 울었던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 눈물일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사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뿐. 나는 이제 17살이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떤 큰 사건도 없고 커다란 변화도 없는 담담한 평이한 내용의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아버지의 사촌뻘 되는 아저씨가 찾아오고, 그 아저씨로 인해 한희창이란 소년과 그의 가족들은 내색은 안 했지만 왠지 불편해지죠. 더군다나 이 아저씨는 며칠 묵었다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에 눌러 살 작정인 듯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도 엄마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가 봅니다. 희창이의 연애 편지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기까지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희창이에겐 불편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또 갑자기 중국에서 온 일가인 아저씨는 새벽에 인사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희창이의 미호기에 대한 애정전선도 보람없이 끝나버리죠. 하긴 시작도 못했으니 끝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즘 시대가 예전의 가족주의보다는 훨씬 가벼워지고 헐거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먼 일가 아저씨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설에서 소년의 성장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미호기 때문에 울었고 나중엔 일가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시창인의 학교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덜 컸다는 증거고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그건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에서처럼 희창이는 이제 어린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소년의 성장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읽혀졌던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연애편지 때문에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혹시 있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거운 소설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공선옥 작가의 일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